반야는 전지하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전능이고 그 전능을 통해 뭘 드러냅니까? 이 능력을 통해 사람에 대한 사랑. 보시가 사랑을 강조하니까 보시, 지게 뭐 다 활용해가지고 이 능력을 다 써서 뭐를 구현해요? 자비를. 자,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물도 반야바라밀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계율을 지킨다는 건 죄 짓지 않고 남의 입장을 언제든지 수용해주고 양심에 최선을 다하면서 늘 깨어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모두 원만해야 육바라밀이지 이 중에 몇 개만 지키면 안 돼요. 이 중에 몇 개만 지키면 온전한 육바라밀이 아닙니다. 보세요. 진리는 원래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보리심을 쪼개서 이해해 보니까 여섯 조각이 나온 거지 이 중에 한 조각만 들고 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 한 덩어리니까. 이해되세요? 원래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가 내 안에서 온전히 구현되려면 여섯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두 모습만 드러나고 내 모습이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난 거예요, 온전히. 치우쳐 있고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심이. 그러니까 저게 원만한지를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이 중에 일부는 해요. 여러분 남 지적할 때는 반야가 막 빛을 발하죠. 내가 너 같으면 진짜 안 산다 막 때려요. 보시는 꺼져 있습니다. 지게도 꺼져 있어요. 그럼 다 꺼져 있으면 이 반야는 온전할까요? 이것도 틀어져 있어요. 왜? 다 같이 원만할 때만 서로 완전해집니다. 한쪽이 꺼져 있으면 한쪽도 치우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발현되는 놈도 이상해요. 남의 잘못만 보지 지 잘못은 못 봐요. 자, 벌써 이 반야가 올바릅니까? 자, 남한테 팩트 폭격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안 하고 있다는 게 그 올바른 팩트 폭격입니까? 남 욕할 때마다 자기도 쓰레야죠. 야, 이 자식아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나도 그런데 막 자기도 찔려야 돼요, 같이. 근데 내 건 안 보이고 이쪽만 보인다. 그게 올바른 반야입니까? 다 틀어져요. 자, 맞으려면 다 같이 출동합니다. 다 같이 출동.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는 사안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원만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죠? 모두가 다 오케이를 해줘야 이건 선이에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면 여러분 안에 감정들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씩 출동하죠. 야, 분노, 슬픔이. 이건 안 그래요. 독수리 오형제처럼 함께 출동해야 됩니다. 육바라밀 육형제에서 함께 나가요. 육남매? 아무튼 함께 출동해요. 함께 출동해야만 육바라밀 분석을 우리가 노트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원만해져야 돼요. 원만해져야만 여러분 무지와 아집에서 그만큼 벗어납니다. 원만한 만큼 벗어납니다.